J랩이라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는 스트레칭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이 리플렉소라는 가정용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이 리플렉소 플러스라는 의료기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마다 스트레칭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칭 각도를 먼저 설정을 하고 내리는 각도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버튼을 눌려서 이제 자동으로 스트레칭 하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종아리 마사지까지 하는 기능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옆에 거는 이제 발목 재활 환자를 위한 기기로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이제 발가락 스트레칭과 발목 인대 스트레칭까지 겸비한 재활 의료기기입니다. 기존에 CPM이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제 CPM 기기는 비싼 가격으로 이제 일반 소비자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활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CPM보다 훨씬 낮은 가격, 한 약 2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였고요. 이제 CPM은 발목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발가락, 발목, 인대까지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플렉소라는 기기는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리플렉소 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KFDA 인증을 받고 9월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